예. 대통령의 만찬은 사적 모임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퇴임한 참모와 참모 4명과 청와대에서 위로 형식의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 포함 5명이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종로구청에 민원까지 접수가 됐는데요. 오늘 방역당국이 이에 답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그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국정 의견에 대한 의견 청취나 혹은 메시지 전달, 당부 등을 위한 목적의 그런 성격의 모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목적으로 사적 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얘기는 대통령의 5인 만찬이 공적 업무였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모임이라는 게 지난 19일 날 최근에 그 청와대 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최재성 정무수석 바뀌고 강민석 대변인 바뀌고 이제 4명이 바뀌었는데 그 4분을 이제 그 관저로 초대해서 뭐 위로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환송 저녁 만찬을 한 거죠. 아, 술도 약간 이제 반주로 아마 곁들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 우리 5인 이상 그 모임 금지해놓고 국민들한테는 왜 청와대에서는 5인 이상 만찬을 하냐 해서 이제 지금 그 종로구청에다 이제 그 고발을 한 건데 지금 이제 그 중앙사고수본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국정의 연장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우리 지금 방역 지침에 보면은 예. 공무나 기업 활동으로 회의를 하는 거는 면제가 되지만 그 이후에 식사하는 거는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지침을 어겼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마침 이 문제가 이제 어제 그제 처음으로 논란이 됐는데 왜 이게 더 커졌냐면 이번 주 26일부터 2일 실제적으로는 이제 토요일 이로 빼면 30일까지가 되겠죠? 예.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그 특별 방역관리주관 만들어서 회식도 금지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차라리 청와대에서 우리는 공무라고 생각했는데 국민들이 이런 지적을 한다면 우리가 잘못했다. 과태료 10만 원 내겠다고 만약에 냈다면은 그걸 보는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공무적인 성격인 식사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다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할 거고 그럼 국민은 좀 박수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아니다 공무다 그렇기 때문에 5명 이상 모여서 식사하고 술 한잔 해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국민들 보기에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도 뭐 그러면 되는 거야 하고 공무원들은 뭐 사실 우리는 사적인 뭐 5인 이하 아니라 그냥 식사도 금지하는데 예. 청와대에서 5인하고 문제 없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뭔가 하는 반발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법적으로 뭐 지침상으로는 뭐 제가 공무로서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대응은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줄곧 말해 왔었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 의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본인은 5인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공적인 모임으로서 국민들이 이해하실지 의문이다. 이제는 하다하다 내로남불이 이제 밥과 술까지도 이제 내로남불이 되는 건데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이제 드러난 게 결국은 이 5인 이상 이 금지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보여줬다고 봐요.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참모 4명이 바뀌었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 포함하면은 5명이 되는데, 이거는 좀 그동안에, 인연으로 봐서 밥도 먹고 좀 그런 자리도 필요한데, 5명이 되네. 누구를 뺄까? 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 결국은 저렇게 한 건데 저는 그런 시각에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다시 개선책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도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접촉했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5인 이상 이 뭐 식사 자리 이런 모임을 아주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했는데 이참에 좀 더 나은 차선책을 마련을 하시라 청와대가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발언권을 달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이거는 짧게 짧게 한 분씩 다 드릴게요. 김종욱 교수님. 예. 네. 이게 지금 사실 반대편 입장에서 제가 따져보면 아니 이쪽에 송별회고 대통령은 정말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이게 사적 업무라고 볼 수 없지 않냐. 원론적인 얘기는 중대본을 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참 난해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일이라는 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24시간 내내 대통령이 하는 행위는 공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예. 또 거기다가 이제 만찬 자리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 고생한 참모들을 이제 내보내는 과정에서 어떤 담례 차원에서 진행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좀 공적인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국민 정서상 오랫동안 이 방역 지침 속에서 필요한 상황인데 이 필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지켰는데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측면이라는 것으로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고 얘기해 버렸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디를 따라야 돼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볼 때도 저는 공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좀 복잡한 신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앞으로 방역 지침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맞게 새롭게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대통령님의 이제 약간 고집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청와대나 정부가 지나치게 대통령님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이도훈 의원님 말씀하시기 정확하게 쿨하게 아, 미안하다. 실수했다. 내가 우리 나를 위해서 애썼던 참모들 떠나는 자리여서 저녁에 술 한 자리 하고 가족, 우리 모임을 했는데. 일종의 송별회다. 송별회인데 제가 다섯 명이 넘은 걸 내가 이걸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착각을 했, 잘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무슨 벌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똑같은 대통령의 청와대 대응이 좀 아쉬웠던 게 대통령 사저의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아, 퇴임 후에 사저를 하면 경호동도 지어야 되고 보안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농지를 구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요. 그럼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법상 영농 계획서를 내야 되고 영농 경력서서 내야 됩니다. 네. 대통령이 쓸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누가 거기서 무슨 돈을 던지고 뭐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영농 경력 11년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의 고집이에요. 청와대의 고집이고. 저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오인이 밥 먹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밥 먹었으면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국민들은 고통스러운데 제가 이걸 어겼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오히려 더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다. 이건 공식 업무다. 술 마시면서 하는 게 무슨 공식 업무입니까? 저희 조그만 당에서 당직을 맡아도요, 4명회의하고 5명회의 할 때 마스크 쓰고 해야지만 5명 식사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예. 왜 국민들한테 그걸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버젓하게 5명이 뭐 술을 합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좀 겸허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저희들 많은 국민들이 이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가장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방역에는 크게 실패했지만 마스크를 벗는 백신 접종은 빠른 속도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를 벗고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Good afternoon. It's a beautiful afternoon. While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in this fight, a lot of work to do in May and June to get us to July 4th. We've made stunning progress because of all of you, the American people. 미국 얘기를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이 야외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전체 인구가 한 3억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2억 명 이상 이제 그 백신을 맞았고 지금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인데 7월 4일 날 집단 그 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저 코로나로부터 독립까지 선언을 할 태세인데 이게 단순히 일상을 회복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부러움 이런 거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분기에 1.6% 성장하고 올해 한 3% 성장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미국은 지금 적어도 8% 이상 성장을 할 걸로 지금 미국 현지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백신 맞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한 나라끼리 또 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1월 집단 면역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걸 좀 앞당기길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경제에서도 굉장히 뒤떨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까지요. 오늘 백신 국지익한 이슈들 저희가 뉴스탑10 서두부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조금은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